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네, 오늘은 저자 인터뷰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그 돈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소액으로 연 20% 수익률 이상을 보실 수 있는 오늘 투자 아이템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고시원을 하시는 분인데요. 고시원 운영 전문가. 고시원에 대한 책을 처음으로 쓰신 거죠? 예, 대한민국 네. 최초입니다. 어떤 책이죠? 여기 있는 대한민국 최초로 공개하는 억대 연봉 만드는 고시원 창업 비법입니다. 아, 네. 그래서 제가 억대 연봉 만드는 고시원 창업 비법의 저자 황재달 저자님을 직접 모셨습니다. 고시원 일단 운영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제 고시원 지금 두 개를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네. 방은 약 60개 정도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수익은 월 네. 세전을 한 800만 정도, 연 한 1억 정도. 네. 억대 연봉 진짜 보시는 분을 이렇게 예. 만나서 예. 오늘 그 이제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고시원 운영 노하우를 많이 알려주실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꼭 방송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시원 하면은 굉장히 조금 뭐랄까 좀 저도 부동산에 관심도 많긴 하지만 예, 예. 이 고시원은 사실 잘 눈길이 안 가요. 예, 예. 왜냐하면은 뭐 뉴스에서 보면 보통 화제 나면 고시원이고 예, 예, 예. 되게 사회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예, 예.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예, 예. 아, 이 사람들 어떻게 상대하고 예예.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예예. 이제 우려들이 많이 들거든요. 예예. 현실적으로 이제 고시원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예예. 고시원의 운영에 뭔가 좋은 점 예예. 그리고 또 이제 좀 어려운 점 불편한 점 예예. 이런 것들 말씀해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가님 말씀하셨는데 네. 우리가 기억하는 게 이제 옛날 고시원 안 좋은 추억이 네. 좀 많죠. 네. 그쵸, 네. 제가 운영하지만은 뭐 아무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원 자체 안에 네. 화장실과 샤워 시설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룸이기 때문에 네. 문제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고시원이 좋은 점은요. 네. 이제 사실은 창업이라는 게 참 어려운 과정 아닙니까? 아, 그렇죠. 어렵죠. 근데 이제 고시원은 창업하는데 기간도 짧고 네. 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네. 사실은 우리가 창업했는데 하루 종일 매여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아, 그렇죠. 어렵죠. 근데 고시원은 두세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고시원은 운영하는 네. 데 있어가지고 3개월만 지나도 네. 뭐 큰 문제가 없고요. 네, 네. 6개월 지나면 아주 잘합니다. 아주 잘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갓 이제 뭔가 군대를 전역해가지고 예, 예. 돈을 한 뭐 5천만 원 모은 20대 예, 예. 또는 이제 회사에서 계속 문서 작업만 하시던 예, 60대 예, 예. 정년퇴직자 예, 예. 이런 분들도 고시원 운영할 수 있습니까? 네, 가장 많이 그 고시원을 창업하시는 네. 분들이. 네. 퇴직을 앞둔 분들이고요. 아니면 군대 전역 네. 앞두고 하신 분들이든지 네. 아니면 우리가 네. 소리 뭐 허리 이야기하는 전업주부님들 네. 그리고 이제 공무원 출신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분들도 그러니까 그거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예.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네. 하지만 이제 세상의 일이라는 게 좋은 네네. 점만 있지는 않잖아요. 네네. 조금 이제 어려운 거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은 조금 사실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어쨌든 또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업 실적이 떨어지면 우리가 적자가 날 수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실이나 방이 이제 비는 경우겠죠. 많이 안 차는 경우.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월임대료가 너무 높으면은 네. 적자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흔치 않고 네. 공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크게 어려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속된 편으로 우리 고시원은 그렇지 않는데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신 고시원 그분들 네. 있잖아요. 네. 뭐 전통형 고시원 같은 경우는 네. 입실 고객분들 좀 관리에 네.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시원에 사시는 분들 아무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오지? 우리 같은 경우도 학생들입니다. 학생들. 또 이제 뭐 직장인들도 요즘에는 네.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1인 가구가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들이 옛날만큼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네. 고시원 오고 있고요. 그리고 고시원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네, 네. 원룸형이기 때문에 네. 거기서 밥도 다 제공해주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쵸. 좀 주거의 한 축으로서 이제 고시원이 변화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뭐 외국인 노동자들 있고 되게 좀 집 뭐 망해가지고 네, 네. 약간 이제 갈 곳 없어서 이제 거주하는 네, 네. 그런 이제 고시원의 모습은 지금의 고시원과 많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예, 그거는 제가 통계를 봤는데요. 네. 우리가 고시원이 한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네. 12,000개 정도 되는데요. 네, 네. 거기에 해당되는 건 제가 볼 때 2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오래된 고시원들이기 때문에 점차 네. 없어지고 있죠. 요즘은 이제 전혀 그렇지 않다. 네네. 저는 이제 고시원 운영을 하면은 예. 이제 그런 약간 돈이 없으신 분들이 오니까 예. 이분들이 뭐 월세 안 내면 어떡하나 예. 이런 걱정이 사실 됐거든요. 예. 버틸 수 있잖아요, 그냥.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막 우려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잘 일어나지 않는 게. 예, 그리고 고시원은
선불 개념입니다. 아, 선불이에요? 네, 선불이기 아,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아, 저는 네. 제가 운영하는 동안에는 경험을 네. 해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선납하는 경우는 네. 있습니다. 1년치 미리 선납하는 경우는 있는데 물론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고시원별로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는 그렇죠. 인정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이 고시원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네. 아마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투자하면 보통 이제 아파트 투자나 네, 네. 오피스텔 이런 거에 네, 관심이 네. 많으신데 네. 어, 이런 것들에 비해서 특별히 뭐 고시원 체험이 더 좋은 것들 이런 거 있을까요? 아, 고시원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같은 원룸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그 오피스텔이나 네. 원룸의 가치 상승, 네. 가격이 올라가는 게 대한 투자를 하는 개념이 많죠. 그렇죠. 그렇죠. 고시원 같은 경우는 월 안정적으로 수익, 월 수익이기 때문에 네. 개념이 좀 다르겠죠. 어, 그다음 또 뭐 다른 뭐 투자금이라든지, 네네. 뭐 혹시 뭐 투자 기간 네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 고시원은 사실은 한번 투자를 하면은 오랫동안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돈도 뭘 잘 나오겠다, 아, 그쵸, 그쵸. 노동 시간 많지 않겠다. 네네네. 그리고 사실은 뭐 한 개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노하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투자금은 어떨까요? 아, 투자금은요. 네. 고시원을 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 제가 책에서 분류를 했습니다. 네, 네. 저가형 네, 네. 1억 미만. 네, 네. 이제 아까 전통형 고시원 말씀드리고. 네, 네. 그럼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접하는 네. 1억에 2억 사이. 네, 네. 이제는 중가형이라고 이제 네. 분류를 했고요. 네. 그럼 이제 3억 이상 고가형. 왜냐면은 개인별로 투자금이 다르겠죠. 네, 네. 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고시원에 창업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예예.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예. 어떤 이제 절차를 밟아서 하시는 예예. 걸 이제 예예.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 제가 여기 썼는데요. 네네. 사실 고시원은 한 달이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오, 네. 그 전제 조건은 네. 처음에 이제 이 책에도 와 있지만은 네. 고시원에 대한 기본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네네. 제가 완전 다시 일어났는데 네네. 공부를 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내가 얼마 정도 투자할 것인지. 네네. 어디에 할 것인지 네네. 그리고 이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네네. 먼저 결정하고요. 네네. 매물을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네네. 매물을 보시고요. 그 매물 보실 때는 시설도 봐야 될 거고 네네. 보증금, 권리금, 네네. 월임대를 봐야 되겠죠. 네네. 그걸 체크하고요. 네네. 현재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그 계약을 하게 되겠죠. 네네. 그러면 계약하는 단계가 운영자가 먼저 계약을 하고요. 네네.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분이겠죠. 네네. 이제 그다음에 임대인과 계약을 하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뭐 준비를 해서 창업을 하면 됩니다. 특별히 어려운 절차는 없습니다. 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고시원 창업을 하고 싶으면은 예. 일단 이 책을 먼저 읽어보시면은 예, 예. 다 거의 웬만한 건 다 알고 예, 예. 이제 실전에 부딪히면 된다는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제가 네. 책 처음을 썼지만은 제가 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독자들이 네. 이 교과서 같다, 교본 네. 같다는 이야기를 참 아, 저도 많이... 저도 그렇게 그렇죠, 이거죠. 네.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뭐 좀 네. 제가 못 썼는데 네. 아, 그렇게 많이 실제 오고 네, 있습니다. 정말 뭐 이 책 읽으니까 아, 고시원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예, 예. 내가 이렇게 한다면 이렇게 이 절차에 따라 하면 되겠구나라는 예, 예. 게 너무 책에 자세히 써 있어서 예, 예. 너무 좋았습니다. 네, 실제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목차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네, 왜 네. 그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네. 처음에 보시는 건 이제 고시원이 왜 좋은지에 대해서 이제 저희 언급을 네.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예. 건물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쵸. 건물을 우리 못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효과 누릴 수 있는 게 네. 월세 받는 개념이니까 그쵸, 네. 그걸 적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이제 네. 지금 말씀하셨는데 알아야 될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예, 맞아요. 원룸과 고시원 차이점들 네. 네. 고시원 어떻게 고를 건지 네. 그 수익 구조를 적어놨고요. 네, 그리고 네. 투자 금액하고 네, 네. 투자 금액 대비 실제 사례 네. 실제로 얼마 정도 수익이 나는지를 적어놨고 네, 네. 세 번째가 핵심이겠죠. 네. 그렇죠. 7단계로 이제 그쵸, 예, 다 적어놨 너무 좋았어요. 이거 예, 진짜, 예. 실무 다 네. 언급을 해놨습니다. 네. 그 네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위험 따르는 네. 그 운영 관리 비법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실률 네. 줄이기 위한 노하우 저장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 예, 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섯자 5장 마지막에는 네. 원룸과 오피스텔과 차이를 언급했고요 네. 한 달이면 창업이 가능한 걸 이제 서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왜 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더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이 책 자체가 네. 제가 쓴 게 아니라 교재가 아예 없기 때문에 네, 맞아요. 제가 창업하기 전에 내용이 없어서 제가 엄청 네. 고생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책이 없어가지고 네. 예, 고시원에 접할 길이 없습니다. 아예 없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필을 하게 된 동기고요. 네,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 TV 네. 그것도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네. 계속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참고하시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냐 면은 고시원은 특성이 있습니다. 네네. 시설이라든지 네. 시설이 이제 제대로 된 건지 그쵸, 그쵸. 그리고 이제 이 고시원 자체 입실 비율 네네.
그거 사실 속이면 모르지 않나요? 아, 그치, 모르죠. 그치, 모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평균 입실 비용입니다. 네네. 아, 평균 입실 가격이거든요. 네네네. 그런 부분들은 중개사분들도 힘들어 합니다. 아, 저는 사실은 이제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컨설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여야 되고. 야, 그쵸, 그쵸. 그다 비용이 있어, 사실은. 네, 네. 뭐, 대부분 중개사분들이 정직하지만은 사실은 그쵸, 뭐 우리가 뭐 네. 다른 업종도 그렇지만은. 저 다 있죠. 다른 그런 경우도 네, 있을 수 있으니까. 많죠, 많죠. 예, 저도 맞습니다. 처음에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네. 제1장이 이제 건물 없이 투자가 될 수 없다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 뭐, 고시원 이거 약간 뭐 내 건물이나 내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네.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네네. 이게 임차를 해서 네네. 어떻게 보면 전대차 같은 개념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그 고시원을 하고 싶으면은 네. 우리가 실제로 차리는 경우는 있겠죠. 그렇죠. 내 건물에다가 그렇죠. 차리는 것도 있겠죠. 그게 신축을 하는 경우겠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신축 자체가 네. 우리가 그 면적도 없지만은 그쵸, 예. 실제로 우리가 그 기술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죠. 예. 비용이 따르죠. 네네. 그래서 대부분 경우는 네. 이제 하고 있는 고시원을 네. 인수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월세를 지불하고 네. 이제 매달 네. 일정금을 받으니까 네. 네. 건물 없이도 우리가 네. 시스템에 대한 돈을 받기 네. 때문에 말대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고시원을 가장 일반적으로 이제 고시원 창업 네. 하시는 분들이 네. 이제 내가 맨바닥에다 고시원을 막 방을 꾸며서 이게 네. 아니고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고시원을 네. 인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인수할 때 뭐 우리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이 네네. 건물을 사는 게 아니라 네네. 그 임대차된 것을 그대로 계약을 받는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아 내가 이거 비싼 뭔가 권리금 주고 네네. 샀는데 네네. 갑자기 건물주가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나 네네. 이런 걱정을 하실 거다. 아니면 월세가 갑자기 네네. 올라간다거나 네네. 네네.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아, 실제로 우려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설명드리면은 네네. 이제 시설 권리금을 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시설하고 네, 그렇죠. 이제 입실하고 있는 고객분들 네. 그 이제 영업권이겠죠. 네. 그걸 사는 거고요. 네. 아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법이 바뀌었죠.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예. 10년 동안은 이제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보호를 받고 네, 네. 받게 돼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임대료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고시원처럼 네. 월세 잘 내는 데가 없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건물 입장에서는 그쵸.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 1호점, 2호점도 네. 인상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어... 계약서에 미리 저희들 네. 그 임대차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 인상률 예, 거? 미리 이제 인상 안 하는 걸로 아... 건물주들이 별로 요즘에는 그렇죠. 안정적이고 원하죠, 사실. 당연하죠. 예, 나갔다 오는 거 신경도 많이 쓰이고 예, 그러니까 예. 평수가 꽤 크기 때문에 새롭게 하기 그쵸, 힘듭니다. 그렇죠, 힘들죠. 그럼 이렇게 이제 고시원 창업 네. 했을 때 네.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네. 작가님은 다른 거 사업하시면은 몇 프로 정도 수익 기대하세요? 창업하시면은? 저는 뭐 창업 안 해봐서는 네. 정확히 얘기할 수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증권사 예예. 펀드 매니저들이 예예. 펀드를 운영하잖아요. 예예. 거기서 기대하는 수익률이 연 15%가 나오면 정말 대박 났다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 네.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 주식 투자의 수익률은 네. 금리의 두 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안정적 수익 이야기니까 네. 3% 정도 이야기하고요. 네. 제가 이 책 때문에 이제 오피스텔 공부를 해봤는데 네. 요즘에는 5%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죠. 5%도 많이 네. 많이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공실도 있을 네, 수 있고요. 그렇죠, 예. 특히 원룸 같은 경우도 네, 그렇죠. 공실이 많죠. 왜냐하면 네. 장기간 입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또 매매가 많이 올라가지고 수익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네. 잘 아시네요. 네, 네. 역시. 그런데 네. 이제 고시원은 통상적으로 네. 이제 투자 금액 대비요. 네. 이제 한 20%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 세전 기준이 세전. 아, 20%면 진짜 엄청 높은 데 진짜. 네, 그래서 숨겨져 있던 네. 최고의 매력 아이템입니다. 그 사실 아직 많은 분들이 예.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예. 이 거부감이 사실 기회거든요,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많은 사람 안 한다는 예, 얘기니까. 예. 그럼 이제 고시원을 창업할 때 네. 혹시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아, 아까 전에 반복된 이야기인데 고시원은 네. 숫자가 적고요. 네.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중개사분들 통해서 하게 되죠. 네네. 그런데 아까 언급했지만은 네.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아, 특히 이제 고시원은 시설 자체를 모르지 않습니까? 네, 모르죠. 그다음에 이게 실제 가격이 얼마인지 네. 입실도 모르죠. 네, 모르죠. 그다음에 얼마나 입실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게 가격을 매기지는 거기 때문에 아, 그쵸, 그쵸. 굉장히 실수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고시원 기본이 공부를 하고요. 네. 검증된, 네. 나름 검증된 전문가를 네. 찾아서 네. 컨설팅을 받고 네. 네. 제대로 창업하는 게 네. 시간과 비용을 네. 절약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시행착오가 네.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 시행착오 한번 겪으면 진짜 돈 많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뭐 작업을 못할 수도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시원에 대한 정보를 주시고자 뭐 다양한 SNS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요. 네. 유튜브는 고시원 TV고요. 네네. 아, 블로그는 대한민국 고시원 아카데미입니다. 네. 그냥 검색하시면 바로 녹음입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카페도
대한민국 고시원 아카데미인데 그냥 네이버에다가 고시원 창업을 치시면은 제 자료가 쫙 뜨게 돼 있습니다. 최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고시원 창업에 대해서 뭔가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은 이제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셔서 뭐 댓글 남기시는지 아니면 그 이메일로 메일 보내시면 상담을 해주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카톡 친구 추가로 해가지고 고시원을 치면 되거든요. 고시원을 치면은 바로 그냥 일대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부담 없이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카톡이든 뭐 블로그든 메일이든 보내주셔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아마 해주실 겁니다. 아, 당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억대 연봉 만드는 고시원 창업 비법의 저자 황재달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책은 이제 따로 제가 책을 읽고 리뷰를 또 할 생각이고요. 고시원 창업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혹은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에 고시원에서 알게 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의 성장읽기는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